삼국 통일의 위협을 기리기 위한 통일전이 경주 남산 기슭에 세워졌습니다. 통일전은 2만여 평의 대지에 신라 건축 양식을 최대한 살린 본전과 회랑, 서원문, 흥국문 등을 세우고 돌담을 쌓아 새로운 유적을 만든 것인데, 지난해 4월 박 대통령의 지시로 문화재 관리국이 1년 5개월 만에 완성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본당 앞에서 분향을 한 후 삼국 통일의 주역인 태종 무열왕과 문무왕 그리고 김유신 장군의 영정을 모신 통일전 본당과 경내를 돌아보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회랑에 걸려있는 삼국 통일 과정의 중요 사실을 담은 기록화도 둘러보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본전의 단층과 기둥의 빛깔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면서 앞으로 다른 곳에 짓는 옛 건물은 이곳 통일전 건물을 기준으로 짓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삼국통일 기념비와 사적비를 돌아보면서 통일신라는 한민족이 이룩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우리도 언젠가는 꼭 통일을 이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뉴스는 통일전에 관한 문화영화를 제작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